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어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중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야기,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하죠.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예비하고 파발마로 이렇게 미리 가서 존귀한 분이 오십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밑작업, 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왕이나 최고의 군주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십니다. 왕은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또 세금을 자기를 위해서 거둔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전제군주 왕이 아니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구원사역입니다. 그 구원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옳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주의 나라의 의의. 시편 45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이 사양하자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의의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구원사역을 내가 감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네이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가 은혜도 주고,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맛보기, 길을 예비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는데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서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죄인들,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마음이 찔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서기로. 왜냐하면 선민의 모든 자부심도 다 무너지고 말씀도 잊혀지고 다윗의 뿌리도 역락해버리고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담대한 메시지,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 앞에 죄인들의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나선 사람이 섰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진흙 투성이의 요단 강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평범한 젊은이가 거기에 섰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방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에 계시는가. 세례 요한도 사실은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나 그러나 그 세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경험하지만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또 확신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인간임을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약속을 가진다는 것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격이 생기고 품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멋지게 보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 귀에 속삭이면서 마치 자전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뒤에서 대신 운전을 해주면서 그래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요단강 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거기에서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관식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마치 대관식처럼 중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글픈 일이나 아니면 죄의식으로 가득 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왕의 행사처럼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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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타이밍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요단강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시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나라의 허를 가지신 분,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바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대관식에 예 주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동행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임직 예식이 있는데 안수를 할 겁니다. 그냥 요식 절차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냥 손을 얹는 예식 순서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두 세계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가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따라 성만찬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두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 함께 하시면서 비둘기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기름처럼 물처럼 부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위에 그와 동행하고 그와 동격인 영으로 임재해서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와 같은 대관식을 마치시고 이제 홀과 왕의 홀과 권세를 가지고 그 홀은 세상에 보이는 홀이 아니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말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어찌미냐, 그는 글쎄 요즘 나사렛의 홈스쿨링이 좋아졌나, 전혀 학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통할까, 그런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멸시하지 마세요. 시편은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많이 예고되어 있는 말씀 이사야를 제외한다면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응답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찬송 부르듯이 나는 시편 뭐가 내게 좋아? 내가 사유화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애송하고 내가 좋아하지만 사유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육신으로 믿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기도에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의 물리적인 삶에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경험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실 그러면 일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죠.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를 보게 하고 적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정상체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자주 정상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체험이고요.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면 늘 피곤하고 힘들고 새벽기도 며칠 했더니 이제 금요일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 같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정상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충만을 자꾸 경험하는 거죠. 정상 체험.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밑바닥 체험을 합니다. 밑바닥 체험을. 자꾸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뭔가 가라앉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하신 말씀들. 어떤 이에게는 표적커녕 깨묵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졸릴 뿐이고 힘들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괴로움일 뿐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깔으세요. 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 정상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의 삶에 1, 20년, 2, 30년 지나갈수록 그런 여러 가지 서러운 사연들이 켜켜이 쌓이고 내가 얘기하자면 길어요.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이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행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늘 정상체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브니엘의 경험과 베델의 경험이 없다면 야곱의 생애가 바라오 앞에서 그가 얘기한 대로 정말 험악하게 산 130년이 될 겁니다. 모세에게서 신의 산 체험이 없다면요. 반석의 체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의 체험이 없다면 이 놋뱀 그 구원 사건의 체험이 없다면 성막 체험이 없다면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일생에 한번 역사에 한번 있을 만한 일들을 모세는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해와 달이 머물고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고 기도의 팔을 올릴 때 그들이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입니다. 유혹은 당연히 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테스팅,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울고 나오는 그 육체에 속한 죄악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생깁니다. 사실은 하나죠. 그런데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내가 주인된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 시작하신
썩지 않는 씨앗, 새로운 생명의 그 내가 또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대립하여 네가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당연히 우성입니다. 그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초기값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자아가, 옛 주인이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지워진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컨트라스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탓하면서 불신앙에서 사는 것과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그 옛 자아, 옛 사람에게 내가 향수를 느끼고 그리고 그 유혹의 소리에 내가 일부러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은혜 받는 훈련을 자꾸 하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는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신명기 8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십니다. 마치 풀무불에서 우리 칼을 단련하듯이 말이죠.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 풀무불에서 견고한 토기를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를 이겨내고 또 연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내게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하는 기도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은 말씀을 자꾸 붙잡으세요. 말씀을 자꾸 붙잡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나갔고 내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우리는 전권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문제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왜 간증집이나 또 신앙서적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조지 밀러가 19년 6개월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들으면 되게 멋지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요? 19년 6개월은커녕 하루 6시간도 그게 지속하기가 힘이 안 생기니까 안 하는 거죠. 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심드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성령께서 주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율될 때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암송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예? 내가 말씀을 실천한다고요? 아니, 듣기도 힘들어하는데 실천한다고요, 말씀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잠깐 남아있기도 어려운 데가 말씀을 살아낸다고요.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말씀을 살아낸다. 그런 실천력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꽝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들을, 체험들을, 정상 체험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아두려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이것은 메모리 싸움, 기억력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자꾸 그거 도전하는데, 목회 잘하려면, 복음적인 목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을 하려면 말씀을 암송하고 입에다가 붙여라, 붙여라, 붙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반할 때 그래서 암송 못하면 저에게 미움을 삽니다.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니까 본인들이 내가 미워한대요. 저같이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제가 이처럼 사랑했는데 몸바쳐 사랑한 성도를 왜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예, 암송을 못하게 하는, 암송 못하게 하는 마귀를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 예,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부으실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사무치고 살아있는 거죠. 예, 마귀는 두 가지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혹이에요. 예, 떡을 명하여 돌이 되게 하라. 이것은 굉장히 탐스러운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가롯 유다가 했던 이야기, 그게 변명인 줄은 다 아시죠. 자신의 탐심과 뭔가 불신앙과 교만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인 줄 알아요. 우리 복음적인 사람은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깨끗하게 털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저의 판단이 그릇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망가지를 원망하고 또 핑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유혹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권세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예,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또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을 붙잡아 지키시지 않겠느냐. 이게 분명히 유혹인 줄 알죠? 예,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아라. 그는 이미 성령에 충만해 있으신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고요. 예.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텔레스의 계약처럼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썩 물러갈지어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길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자꾸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도 너의 하나님이냐? 그럼 당연하지. 내가 뭐가 안 좋아하지 않는데. 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게 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예,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그리고 악귀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귀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 마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과 연단에서는 승리해서 우리가 정말 잘 무른 칼, 잘 연단된 칼,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